네, IT 관한 이야기 가장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목의 IT 트렌드 일다 일상 IT 시작합니다. 반가운 월요일 오전입니다. 이번 주한주 힘차게 보내시고요. IT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샴페인 한 병이 32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샴페인이나 와인 이런 것들은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많고 수집가분들도 많다 보니까 대단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샴페인하고 같은 원액으로 만든 샴페인은 만 원대라고 하네요. 물론 이제 같은 원액이라도 같은 지역에서 출시된 샴페인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2억 원이라면 좀 과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걸 보게 되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NFT 때문이에요. 2017년 매그넘 2.5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5개의 NFT가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5개의 NFT는 BAYC 중에 하나죠. 뮤턴트 에이프 클럽이라고 하는 MAYC가 들어있고, 이미지를 보면 또 이제 다른, 잠깐만 이게 돌아가진 않는데, 네, 이거 외에도 옆에 보게 되면은 SVS라고 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SVS 7324,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뱀파이어 모양이거든요. 배트라고 하는 것들 박쥐도 몇 마리 날아들린 게 있는데 이것도 다 NFT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NFT는 MAYC의 7696번, SVC의 7324, SVSBAT 1324, SVSBAT 1480, SVSG2 2826 이렇게 5개 NFT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림만 포함이 된게 아니라 이 소유권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와인을 샀는데 NFT를 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BAYC인 거죠. BAYC면은 엄청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으시지만 비싸긴 비쌉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찰된 걸 보게 되면 조금 생각해 볼건 있습니다. 왜냐면 이 MAYC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은 23.99달러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 환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NFT들도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7천만 원이 그래도 안될것 같아요. 7천만 원이라도 NFT 자체로는 비싸다고 볼순 있죠. 그림 파일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2억까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 생각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이걸 샀을까? 고민해 보게 되면은 일단 애호가문이니까요. 샴페인에 이런 게 들려있네. 최초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만든다. 그게 만그이 샴페인을 만드는 곳에서 NFT를 사고 난 다음에 라벨을 붙여서 판매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구매하신 분들의 생각도 두 가지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샴페인 애호가들과 수집가분들이 아직은 NFT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실체가 없는 디지털 파일이다. NFT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실체가 있는 샴페인을 주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NFT들을 구매를 해서 본인들이 가진 상품에 넣어서 판매하는 일들, 이것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 갈게요. 갤럭시 A13이 22일에 출시가 됩니다. 갤럭시 A12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사진도 잘 찍히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라든지 부모님들한테 선물해 주시기도 했었죠. 이거의 후속 모델이 13인데, 13이 원래 나왔었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만 출시가 됐었는데 이제 22일에 국내 출시가 되는 거예요. A실이다 보니까 갤럭시 시리즈의 보급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A는 이제 보급형으로 쭉 가게 되는데 금액을 보게 되면은 29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로 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세상에 제일 싼 폰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색깔은 네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인도에 23만 8천 원부터 판매됐다 이런 나오잖아요. 색깔은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나머지 색깔 말고 까만 거하고 하얀색하고 이 초록색깔 이두 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파란색깔 빼고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 나올 것 같은데 거의 화이트하고 블랙이 나오게 될것 같아요.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색깔이니까. 사이즈는 6.6인치입니다.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가졌고 5000mAh를 당겼습니다. 요즘 표준이죠. 램은 4기가를 쓰고 있고요. 기본 저장 용량은 64기가요. 나중에 확장하시면 될 거고요. 뒷면에는 4개의 카메라가 달리고 메인은 5000, 초광각 500, 심도 200, 접사 200만, 전면에는 800만 화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에는 충분해요. 800만 화소를 찍어도 잘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예 고퀄리티는 아니다. 이거 한 가지는 있고. 아, 왜 이걸 지금 내놨느냐 생각해보게 되면 저희 8월 달에는 삼성의 폴더블 폰 시리즈죠. 갤럭시 Z 폴드 4하고 플립 4가 발표가 될 겁니다. 전작에 비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방수까지 됐으니 이제 뭐가 재원이 되는 걸까? 두근두근한데. 굉장한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한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비수기이기도 하고 저가폰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도 초고가와 초저가 두 가지 등급을 나눠서 출시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A13은 제가 계속 저렴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저렴한 최신폰이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등의 OTT 감상에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건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이 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인용약정 걸어서 굳이 이거를 단말일까요? 할인받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약정을 걸고서 요금 할인으로 받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23만 원 정도이니까 이게 아마 쿠폰 먹이고 하면 더 저렴해질 겁니다. 그렇게 공단말기를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현재 사용하는 유심칩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얘기가 뭐죠? 로봇 얘기입니다. 이제 인천공항에서 배달 로봇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배달. 이쪽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달 민족이죠. 이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로봇이 에어딜리라는 이름이 붙어졌는데 이 로봇이 빵과 커피 등 가벼운 걸 갖다 준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면 특정 식당에서 테이블을 로봇이 가져다 주죠.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스탑등 수속을 일단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 좌석 앞에서 딱 앉아갖고 출출한데? QR코드를 찍어서 주문하게 되면 얘가 와요. 이건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할때 카페에서 줄 서는 것도 귀찮단 말이죠. 줄 서고 돌아오게 되면 의자에 자리도 없고 이럴 때 앉아 편하게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면 되니까 이건 좋은 것 같다. 근데 우리 의자에 앉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라면 그냥 안내 책자를 보시고서 QR코드 찍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쉬운 거는 1년 365일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이 7월 18일이니까 오늘부터 7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곳에나 되진 않고 제1여객 터미널 종쪽과 서쪽에서만 운영이 된다라고 하니 혹시 해외 출장이나 여행 잡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1여객선 타러 가시게 되면 그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가 조금 늘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네요. 저는 IT에 대한 얘기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NFT 샴페인 32억 원에 낙찰됐다는 얘기, 갤럭시 A13 출시 예정, 그리고 인천공항의 에어딜리 로봇까지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